안녕하세요. 저는 바라공방의 김동원입니다. 사실 저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전통 타악의 연주와 교육을 하고 있는 국악인입니다. 사물놀이 창시자 김덕수 선생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첼리스트 요요마가 창설한 실크로드 앙상블의 단원이기도 하고 현재는 원광디지털대학교 전통공연예술학과의 교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그 다기능 휴대용 장구 받침대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취미를 좀 하기 위해서 바라공방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국악 공연과 강의를 해왔습니다. 뭐 특히 뭐 서양 클래식 연주자라든지 재즈 뮤지션들 그리고 다양한 민족 음악가들과 다양한 형태의 협연도 많이 했습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한국 전통의 방식으로 무대 바닥에 앉아서 연주를 하거나 뭐 장고를 메고 연주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장고 받침대가 필요했습니다. 외국의 무대나 강의실 환경이 그러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흔히 볼수 있는 나무로 만든 장고 받침대는 이 분해 조립이 안 돼서 외국에 가지고 다니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국내선을 타고 이동을 하는데 장구 받침대를 이렇게 딱 묶어서 이렇게 얹어서 갖고 가려고 했더니 별도의 소화물이라면서 125달러를 더 내라고 하는 항공사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125달러를 더 내야만 했고요. 사실 그때가 야, 이거 분해 조립이 되는 장구 받침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호주에서 무슨 프로젝트 공연을 한 달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휴대용 장고 받침대를 구상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편하더라고요. 뭐, 이게 나중에는 이게 딱 접었을 때, 대금이나 해금 케이스 정도 크기의 가방에 담아서 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서, 또 뭐, 여행용 가방 큰 거에는 쑥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그냥 일반 장고뿐만이 아니라 좀더큰 반주 장고라든지 동해안 장고라든지 다양한 크기의 장고들은 물론 소리북도 얹어서 연주할 수 있었고 또 마이크도 손쉽게 부착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키면서 활용도가 더욱 커졌습니다. 뭐 사실은 제가 원래 어려서 공과대학 기계공학을 과에 진학할 정도로 만들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요 개발하고 만드는 과정 자체는 대단히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만들어 쓰고 있는 이 장고 받침대를 쓰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자꾸 이렇게 문의도 하시고 그래서 이 틈틈이 만들어서 이 장고 받침대를 활용한 연주의 즐거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먼저 뭐, 이 바라공방에서 만든 이 다기능 휴대용 장고 받침대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조립을 하는지, 뭐, 이거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케이스를 보시면은 길이가 75cm 정도, 높이가 15cm 정도, 폭이 10cm 정도여서 이 대금이나 해금, 뭐, 진거리 정도 크기입니다. 자, 열어보시면요. 이 안에 이러한 부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립 과정은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다리 부분을 조립을 하는 것입니다. 자, 가위 모양으로 접혀 있는 다리를 펴서 걸쇠를 겁니다. 자,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걸쇠인데요. 자, 이렇게 열어서 걸쇠를 걸어주는데 걸쇠에는 세 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안쪽에서 걸면은 높아지고요. 바깥쪽에 걸면 낮아집니다. 기본적으로 가운데 정도에 걸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여기에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가공된 너트가 있는데 손으로 쉽게 고정하고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양쪽 다리를 지지하는 가로 지지대를 고정하는 것입니다. 가로 지지대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가로 지지대는 좌우에 이렇게 손으로 풀 수 있는 그 볼트가 있고요. 그 다리 부분에서 그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넣고 색깔을 맞추어서 여기 그 색깔 스티커가 보이시죠? 그리고 반대쪽도 자, 이렇게 가로 지지대까지 얹어 놓으면요, 이 가운데에 그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붙여 놨는데요. 그 의자에 앉아서 연주할 때 여기다가 발을 하나 얹어 놓으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왼발을 이렇게 얹어 놓는데요. 여기 얹어 놓으시면은 아주 안정감과 이 악기와의 일체감이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자, 다리가 안정되게 자리를 잡았으면요, 악기를 받쳐줄 이 나무 받침대를 이렇게 얹어주게 됩니다. 자, 나무가 악기에 얹히는 이 부분은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무인 브라질산 꾸마루 원목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도 이렇게 스탠레스로 되어 있는 이 너트가 있는데요. 요걸 빼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빨간색 스티커는 빨간색 쪽에, 초록색 스티커는 초록색 쪽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너트로 잠궈서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자, 그리고 반대쪽도 스테인리스 너트를 풀어서 파란색은 파란색 스티커, 노란색은 노란색 스티커로 방향을 맞추어서 넣어주고, 그리고 스테인리스 너트로 체결을 해줍니다. 자, 이때 살짝 높은 쪽이 객석을 향하게 합니다. 자, 이게 대부분 오른손잡이 연주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왼쪽이 조금 더 두툼하고 그 오른쪽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바라 공방이라고 하는 불인두 자국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기본적으로 사용할 준비가 된 겁니다. 바깥 홈 쪽에서는 큰 장부를 얹을 수 있고, 바깥 홈 쪽에는 큰 장구를 얹을 수 있고, 작은 홈에는 가운데에다가는 작은 장구, 동해안 장구를 얹을 수가 있습니다. 동해안 장구의 지름이 작아서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 때는 이 밑에 걸쇠 부분의 높이를 조절을 해서 입을 더 오므려서 얘를 더 높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19cm 간격의 이게 고무 부분이 있는데요. 이 고무 받침에다가는 이 소리북을 얹어서 연주하실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소리북까지 안정되게 연주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를 보시면요, 내 몸 쪽에 있는 발에는 이 고무 발에 이렇게 높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달려 있습니다. 아, 만약에 공연장의 바닥이 평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내 몸쪽에 있는 고무발 좌우에 있는 높이 조절 이 부분을 돌려서 그 수평을 맞춰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공연 현장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이 그 음향을 쓸 때가 많죠. 그 장고를 얹었는데, 그런데 옆에 이게 특히 외국에 가보면요, 그 저를 그 장고에 마이크를 2개 정도 대야 된다고 하니까 그 붐자형 큰 마이크 스탠드가 와서 대단히 연주하는데도 불편하고 그리고 보기에도 안 좋은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연주에도 걸리적거리는 그 마이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다리의 좌우 부분에 이렇게 마이크 슈를 달아놨습니다. 마이크 슈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제 손에 들려 있는 거는 이 마이크 자바라예요. 목이 이렇게 꺾입니다.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끄트머리에 그 카메라 슈 같은 형태가 특수 제작돼서 달려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자, 여기에 이렇게 꽂아주시고 이걸 돌려서 고정을 해주시면은 여기에 일반적인 그 표준 마이크 홀더를 다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넓으냐 크기에 따라서도 다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그 마이크 홀더를 여기 장착을 해서 좌우에 이게 있기 때문에 좌우에 이렇게 그 마이크 스탠드를 장착을 해서 아주 간편하게 그 장고의 소리를 포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마이크 스탠드까지 자바라형 마이크 스탠드까지 장착을 해 놓았습니다. 그냥 이제 편하게 연주를 즐기시면 됩니다. 이 마이크 선은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아주 간결하게 형성이 되지요. 저는 간혹 이 옆에 뭐 즉흥음악이나 창작음악, 퓨전음악을 할 때는 옆에 뭐 심벌 스탠드를 활용을 해서 징을 뭐 한 두 개 정도 세워가지고 음정이 다른 징을 세워서 연주를 하거나 옆에다가 큰 북을 놓고 연주를 하다가 위에다가 올려놓고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의자에 앉아서 악기를 놓고 연주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서서 사물놀이 강의를 해야 하거나 서 있는 형태로 연주를 해야 될 때도 있지요. 이럴 때는 함께 제공하는 장고 받침대의 다리 길이를 손쉽게 연장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바라공방의 다기능 휴대용 장고 받침대를 서 있는 형태로 활용하고 싶다면은 기본으로 제공하는 이 네 개의 길이 연장용 부품에 고무발을 옮겨서 끼운 후에 자 마치 파라솔 우산대처럼 찰칵 끼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노란 부분 있죠? 이 노란 쪽에 다리에 있는 고무발을 이렇게 빼서 신발을 옮겨 신긴 다음에 마치 파라솔 우산대를 끼우듯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누르는 장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노란색과 노란색이 만나게 찰칵 끼워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는 이 뒤쪽에는 이렇게 가로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않죠. 자 이때는요 이 가로 지지대를 빼서 그 서서 할 때는 이 가로 지지대에 발을 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빼서 한 칸 위로 옮겨 주시면 됩니다. 자 이 그 걸쇠 부분 위에 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요 이거를 빼서 위로 옮겨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장고 받침대의 높이가 서서 연주하기 아주 좋은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 후에는 조립의 반대 방식으로 분해해서 다시 케이스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분해 조립을 하지 않고 분해를 하지 않고 그 뭐 차 트렁크 같은 데다가 간단하게 접어서 가지고 다니다가 다시 또 얼른 펴서 또 쓰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요. 이 상태에서 이 걸쇠만을 뽑아서 이 걸쇠 부분만을 뽑아서 뒤로 넘기고 그리고 스테인리스 너트는 잃어버리지 않게 원래 자리에다가 넣어놓고 이렇게 접으시면은 부피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차 트렁크에다가 놓거나 혹은 뭐 강의 장소 구석에다가 이렇게 세워 놓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부품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경우에 대비해서 간단한 공구와 몇 가지 추가 부품도 함께 제공해 드리니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개발한 이 다기능 휴대형 장고 받침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구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주문을 주시면은 제작에 들어가서 한 달 후 정도에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제작에. 주문을 주실 때는 사용하실 분의 키, 왜냐하면 이렇게 서서 연주하는 높이 조절을 제가 또 해야 되니까 그 사용하실 분의 키를 알려주시면은 정성껏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저기 자막에 있죠. 저기 WALLYKIM 왈리킴 그 저기 다음.net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즐거운 연주 생활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